3D 프린팅의 묘미입니다. 한 번에 출력했지만 이렇게 연결된 사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은 여기 있는 튜브 도형을 가져와서 만들면 됩니다. 반지름을 조금 키워줄게요. 15로 그리고 측면은 64로 역시나 프린팅을 위해서 둥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지금 10이니까 조금 얇게 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링이 되는 건데요. 90도로 세워서 바닥에 있는 도형을 D를 눌러서 위로 올려줍니다. 사슬로 서로 엮어서 프린팅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놓을 겁니다. 근데 이 기울일 때요, 너무 많이 기울이게 되면 프린팅 할 때 서포터가 필요해서 출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22.5도만 살짝만 기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다른 거를 잘못 클릭하면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도형을 선택하고 Ctrl D를 눌러서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러죠, 미러. 단축키는 M입니다. 미러로 이렇게 뒤집어서 두 개의 도형이 생겼습니다. 이 복사된 도형을요,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냥 움직이게 되면요, 네, XY축 방향이 모두 바뀝니다. 그런데 Shift 키를 함께 누르고 움직이면 일직선 상에서 도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링이 두 개가 마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역시나 Ctrl D 복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Z축 중심으로 22.5도를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방향을 바꿀 건데요. M을 눌러서 지금 미러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여기 방향을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혔죠. 자, 중요한 거는 다른 걸 클릭해서 이 선택이 해제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Ctrl D, Ctrl D, Ctrl D를 반복적으로 눌러야 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굉장히 간단하죠. 중간에 길만 잃지 않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출력하기에는요, 바닥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정한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위해 바닥을 조금 납작하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1mm로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조금 깎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선택하고 D를 누르면 바닥에 붙죠. 이 상태에서 출력하기에도 조금 위험한 게 있어서 출력할 때는 브림을, 바닥면을 넓혀주는 브림을 설정하고 함께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원형을 이용해서 사슬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모양도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사슬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